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휴일 따시게 편안히 잘 쉬시길 바라고 열공 하시고 계시죠? 볕이 좋습니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날인데 어쨌든 어제 그제 뭐 준비 아니라고 이제서 좀 살짝 간단히라도 하고, 제가 또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난주 복습을 간략하게 해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 살짝 복습하면서 선 한두 개씩 그어서, 이 복습을 마무리 할게요. 지난주 우리 제자님들이 최고 지식으로서 다들 체크하신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따스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종목이 이거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은 구분해 볼게요. 기세, 지난주 기세로 맞춘 거, 그리고 20봉 전고 돌파 이렇게 맞춘 거, 그리고 패턴 역배, 삽박, 그리고 60대 매물대, 최근에 60 신고가죠. 돌파한 놈들, 400대 매물대 돌파한 놈들, 그리고 무적선 돌파한 놈들, 그리고 창공 아비 돌파한 주식들, 그리고 주봉 옥상 돌파하는 다섯 섹터 구분해 놨거든요. 당연히 좋은 주식들은 여기서 겹치겠죠. 또 그런 거는 구분해 보시고. 이것들 모아서 다음 주까지 이런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좀 움직일 애들이 꽤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 기세주 한번 볼게요. 이 패턴 좀 피델렉스입니다. 하여튼 매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죠. 이 라인은 기억하시고, 지금 이 라인, 그리고 추세 돌파, 그리고 전고 돌파, 그죠? 전고 돌파, 추세 돌파, 단기 전고 돌파, 전고 돌파, 그죠? 막그요 라인이 중요하다. 라인, 친구, 요 라인, 그리고 요 가는 길, 요 상방, 요 구간에서 난관이 있겠고, 터진다면 여기가 이제 거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터진다면 TY 오르기 있습니다. TY 오르기 있어요. 우선주라서 뭐 패스하겠습니다. 결국 훗날에 여기서 어디서 만나겠죠. 한창 한창 이제 아버지 그림자 돌파 유형이죠. 아버지 그림자, 그죠? 주가가 바닥을 빚다가 5선이 아버지 그림자 이탈합니다. 보통 아버지 그림자를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이탈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많을 때는 여기서 터지는 첫 상한가를 잘 봐라. 이거는 이제 원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 요걸 잘 봐야겠네요, 그죠? 옥상, 그죠? 옥상이 많이 중요하겠다. 아이더 플러스. 요것도 잠시만요. 요거를 200을 내볼까? 500. 왜 없지? 자, 여기 보면은 한참 매물 1차? 그게 뭡니까? 여기 아버지 그림자거든요. 아버지 그림자를 돌파한 첫 상황. 그러니까는 아버지 그림자를 여기서 이탈했죠. 여기서 5선이, 그죠? 5선이 이탈하면서 이런 강력한 또는 첩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와이드풀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탈했죠. 5선이, 그죠? 여기 이제 아버지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많이 받아. 여기서 이제 이게 돌파시키되 이때 강력한 이게 첫 상이면 좋다.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첫 사항, 그죠? 이태인 씨. 어제 좋은 그림이었죠? 그죠? 50제들 파봉, 그리고, 요거죠. 요 라인 잘 봐요. 그게 중요하겠다. 계속. 축하해서 여기서 놀 됐죠? 여기 때. 요 라인이 뚫었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요게 이제, 추세 돌파. 요게 이제, 요게 전고 돌파고 요게 추세 돌파입니다. 요게 보통, 추세 돌파와 전고 돌파를 같이 돌파할 때 요런 자리가 이제, 위에서 밑에 지지받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뚫은 거를 장중에 있으면 잘 체크해 봐라. 그리고, 오르스테크. 얘도 지금, 요게 걸려있죠, 그냥? 걸려있는데, 요게 맹물대다. 맹물대다. 그래서 좀, 그렇게 뭐, 훌륭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세경 아이테크, 아버지. 그죠? 아버지도 보십이죠. 이런 거는 지금 방향이, 그죠? 요거를 뚫으면서 올라왔죠? 나쁘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탈했죠? 이탈하고, 가져가는 방향도. 우리 아버지 그리죠. 아버지 그리죠. 좀 제가, 올라왔었죠. 요 자리, 요 자리. 넘어섰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다음 저항이, 뭐죠? 그리고, 요 매물대. 요란이, 여기서부터 매물대 되겠네요. 그죠? 가는 길에 참고해주시고, 선전자도, 일단 요걸 뚫었죠. 그죠? 이 써니존이 안 된 뒤 총선 앞두고 살살 또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기 매물이 있고,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식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터닝 요 관점에서 지금 한동훈에서 이낙연, 뭐 이렇게 흘러보는 것도, 이 안철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비나 써니존자가 좀 머리를 내미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관종해 주시고. 피트리스트 도우철. 도우철강은, 이 라인. 그리고,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과 요 라인. 여기서는 좀 괜찮겠네요. 그죠? 눌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뚫었죠. 그죠? 그니까 한말 말하면 뭐냐면은, 이 추세 돌파. 이 추세 돌파와, 요건 전고 돌파. 그죠? 전고 돌파. 이 추세 돌파, 매물대 돌파를 같이 했죠. 그죠? 요런 라인이 이 주식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죠? 그걸 역할해주기 되게 유리하다는 이런 자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메모리죠. 이거 뚫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지지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가격 라인을 잘 체크하시고. DTNC도 이 라인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ITC. IT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인 뚫었죠. 사부님, 이게 메모리 얼마인가요? 120이요, 120. 120. 한 100으로 해볼까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60도 마찬가지고. 그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60, 100, 1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이게 120이라는 게 반기잖아요, 반기. 그죠?
분기가 아니라 반기. 240일간 나눈 2죠. 그죠? 나눈 2. 자, 했을 때, 요게, 요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동안이면은 충분히 3파동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고서 여기서 뚫는 게 1번, 2번은 점을 그는 역할을 해주고 3번 뚫는 구간이 충분히 줄 수 있는 120일, 100일 이상.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 매물대를 여기서 부딪혔죠.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그래서 이런 봉들, 5선 위에 있는, 5선 위에 있는 이런 봉들이 요거에 대한 돌파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 그죠? 지지를 받고 다시 재돌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요거 살짝 부딪혔어요. 그죠? 돌파 시도는 아직 부딪혔다. 그죠? 그래서 요런 추세가 있거든요. 합방 추세. 요런 라인들이, 요런 라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눌렸을 때.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선이 올라갔다 꺾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 요런 라인을 중시해라. 그리고 보스 LTC, LTC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중요했죠. 그죠? 라인 뚫고 갔죠. 그죠? 요 라인은 이제 전고 돌파죠. 요 전고를 돌파한 매물대 돌파, 전고 돌파.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전고 돌파, 그죠? 그 저항을 받았다가 그 전고 돌파하고. 아무튼 방향은 현재 좋습니다. 52주. 그런데 요거는 요걸 봐야죠. 여기서 요거죠. 그죠? 그죠? 요게 추세 돌파입니다. 요 라인이 전고 돌파, 추세 돌파. 그러니까 요게 눌린다면 요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5위선 올라가면서 요런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럴 때는 세력들이 요런 라인을 지키려 할 겁니다.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파동이니까 돈이 들어와 있고, 요런 라인을 잘 봐라.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가비아. 요게 이제, 요게 전고 돌파 자리죠. 그죠? 전고 돌파. 그죠? 요걸 단계로 볼 때 요런 라인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5위선 올라가겠죠? 그죠? 요거를 좀 그래도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요 옥상을 잘 봐야 되는 케이스. 요걸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옥상 이탈하면 안 되겠죠. 요거 꺾이겠죠. 요건 길게 볼 때고, 단계로 볼 때는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 이게 여기서 지금 넘어섰잖아요. 1번, 2번. 그죠? 1번. 이 가려면 이걸 지지하게 돼 있어요. 가려면. 이걸 민다는 게 웃기잖아요. 돈 지려놓고. 그죠? 그죠? 방향을 정해놓고 이걸 깰 일이 이 3번 라인에 뚫었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게 쉬워진다면은, 단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세력이 관리한다면 지키려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눌리면, 이런 게 눌리면 이게 의미 있는, 그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대상미제는 바닥에서 다시 지금 옥상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싼 구간이죠. 5선. 5선 쌍바닥, 그죠? 옥상을 끼고 쌍바닥. 이런 것들도, 만약에 친다면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요게 전고 자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전권 뚫었죠. 그죠? 요거 전권 뚫었는데, 20일 전권 뚫었는데, 요거 60일 전권은 좀, 그죠? 요거 남아있죠. 여튼 뭐, 단기 수급을 빈다면 요런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샷샷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20일 전고 돌파. 그 20일간의 전고 돌파를 한 아이디어인데요. 델릭스. 그 정도 20일간의 전고 돌파. 요거 전고 돌파. 그리고 20일간 요거 전고 돌파. 그 DTNC 요거 전고 돌파. 오늘을 기준으로 20일. 요 안에 최고점 있잖아요. 요거를 넘어서는 거. 넘어선 아이들. 그래야지 이제 방향이 정해져. 한번 때렸던 자리를 자꾸 돌파를 하지 않으면 위로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라인이 저항이 되는데 그걸 넘어선 애들이 그 중에서 좀 센 놈을 하세요. 센 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역배 저 삿바봉 역배는 무적선이 있고 밑에 뭡니까 240선 300선이 있다고 했죠. 역배 상태에서는 항상 240선 위에 있어야만이 간다. 그죠? 간다. 무조선 돌파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얘가 이제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못 간다. 200선 아래에서는 다 매도자리다. 그러나 이것이 가려면 이걸 위에 있는 상태에서만이 갈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 한마디 얘들은 이 최소한 204에서 300선 위에서 무적선 위에 있고 그게 여기 있잖아 주가가. 요게 204선 300선을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이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는데 삿바봉을 내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삿바봉을 내내다. 삿바봉은 좀 이 좀 세력의 권한이기 때문에 물량 장악이 좀 돼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주네도. 삿바봉을 내면 돼. 부우죠. 삿바봉. 이걸 한번. 이게 무적선이죠. 여기 있죠. 그죠? 가기 위해서는, 이 300선, 200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서 삿바봉을 내면 돼. 결국은 얘는 무적선 돌파까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일찌감치 돌파를 할 놈이기 때문에. 남성에도 마찬가지. 여기 있죠? 여기 아래 있잖아요? 여기서 삿바봉을 낸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한다면 이게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위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못 간다. 여기서는 좀 유리하다. 1TC 마찬가지. 선이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알 수가 없다. 200선 아래니까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200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거를 만든 거죠, 얘가, 그죠? 200선 위로, 그죠? 이게 300선인데 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은 좀 지켜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봐야 될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화일약품도 역배 상태인데 등대도 이 밑에가 아니라. 이 위, 300선, 200선에서 위에서만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도, 삿바봉, 삿바봉. 삿바봉은 시가와, 이게 이제 양갱이 되죠. 이게 시가와, 저가가 같다. 그 상태에서 방향이 위다. 시가는 세력권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 말씀드렸더니, 요 꼬리가 진짜 GR통만큼 이렇게 짧게 있는 것도 삿바봉으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포함해서. 남성도 좀 위에서, 이런 것도, 남성도 어제 왜 움직였냐면, 얘도 이낙연 섹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뭐 다 좀 자율주행이긴 한데, 한 번씩 상한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상가하고 죽여놓고, 상가하고 죽여놓고. 아, 돈도 많아요. 그죠? 돈지를 여기다 놓고, 그죠? 그냥 앞으로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돈지를 해놓고, 밥을 놓고. 그죠? 그러는 사이에, 무적선을 내려주고, 내려오던 240선을 수평으로 눕혀준다. 눕혀준다. 그죠? 그러려면 얘가 내려오는 거 올라가려면 이 위에 있어야 돼, 주가가. 그죠? 그래야지 자유로 내려오고 여기서 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시간을 두면은 300선, 200선 위에 있는 조건에서 시간을 두면은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요 돈지를 해놨잖아. 일단, 그죠? 물려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이런 걸 잘 봐요. 추세돌파 이렇게, 그죠? 이런 봉 위에서 이런 봉들이 있을 때 위에서 있을 때. 있을 때, 뭐, 요건 전구 돌파가 또 해당이 되겠지만은, 있을 때, 이제, 이, 가기가, 이걸 무적선 뚫기가 좋겠죠. 가까워질수록.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장주가 아니다.
대장주가 아니다. 자율주행일 때는 뭐 나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정치 섹터로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다. 그거는 어제 말씀드려도 그 두 개가 최고 센 놈이 대장이잖아. 그렇게. 나중에는 순환매 대장이 후발 대장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은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라운시 큐. 얘도 지금 역배 상태죠. 그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 둘러왔잖아요. 이게 누군지 누군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주가가 있어야지만 얘가 돌아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려면 이걸 넘어서야 돼. 추세 돌파를 해야 되는 추세 돌파. 그죠? 자꾸 추세 걸리죠. 걸린다면 걸리죠. 이게 추세 돌파 앤드 이거죠. 매물대, 단기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돌파하는 이런 봉이 나올 때. 나와야지만이, 여기를, 그래도, 그죠? 여기를 가던 지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이 좀 막연한 정도고, 더 비싸게 사라. 이런 것 보면, 이런 봉은 나온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봉들이 좀 약간 신빙성 있는 봉. 그러나, 이거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선, 그리고 옥상, 우리에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으니까, 옥상도 지금 방향이 아래죠. 이것도, 이렇게 돌아서는, 그죠? 이렇게. 돌아서는 것에서 이 봉이 언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라문시큐어가, 보안주죠, 보안주. 이게 최근 비트코인 보안 그리고 그 STO 그죠? 그런 보안에서 중요하다. 그죠? 그 STO 그죠? 좀 많이 핫하잖아요. 보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것도 나름의 거래소인데, 그죠? 거래가 되는 건데 보안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그런 보안은 얘가 지금 현재 제일 유난히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애들이 대장이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게 이제 보안까지 넘어간단 말입니다. 섹터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관종이 될 필요도 있고 60대 매물대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매물 공백이죠. 매물 공백 그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방향을 튼 놈인데 여기서 또 신고가를 이어지는 최근 60일간의 매물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뚫는 방향타 그리고 전고 돌파가 이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은 60대에 대한 이 매물대가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받아주잖아요. 밑에 저항이 그죠? 그러면 이 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뚫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런 거 뭐 한번 뚫으면 막 쭉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막 눌림목이 온다면 이런 이 전고 돌파 자리, 추세 돌파 자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단기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돼 있죠? 하여튼, 도구 초향도 마찬가지로, 이거 욕심의 물들잖아요? 요런 자리가 여러분들 막 눌린다면, 요런 자리를 활용하라는 거지, 눌린다면. 그런 게 좋은 눌림목이다, 눌림목. 돈은 들어왔고 매물대 60대라는 매물대는 뚫었고 그죠? 매물대 뚫었잖아. 그럼 눌린다면 이게 돌파 지지 저항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이 밑에 있다면 절대 못 가죠. 우리 천정에 돌을 이고 있는데 올라갑니까? 돌을 뚫어놔야지 이게 이제 지지 바닥이 공구리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눌렸을 때나 이런 자리를 활용하는 거고 아닐 때는 여기 있는 3일선이나 5일선 탁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는 그런 매물대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4등분선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피봇라인 이런 거를 활용을 못한다면은 뭐 이런 거는 좀 단기 스킬 뭐 이렇게 기술적 스킬 들어가는 건데 그 분봉에 나오죠. 대부분 이런 라인들이 분봉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봉으로 보는 입장 있잖아요. 봉으로 보는 이 듬직한 입장 분봉이 아니라 그럴 때는 뭐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에 누린다면은 나는 한번
꼬리를 사냥해 볼 생각이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꼬리를 사냥해 볼 생각이 있다. 왜냐? 돈지를 해서 가장 강력한 매물,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간 구간이거든, 돈이. 요거 뚫었다는 게 요 구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 이거 매물을 뚫은 거기 때문에. 요 매물을. 그러면은 얘들이 눌릴 확률이 눌릴지 안 될지는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눌린다면은 이런 매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냥 세력이 돈지를 강력하게 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할 확률이 크니까 거기서 웃고, 아, 적꼬리. 그죠? 꼬리를 낼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어느 자리보다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물대 활용법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이 정보들 파란 거죠. 그죠? 정보들 파. 남산아이맨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죠? 요거가 우선주가 이제 가니까 이건 간다. 그러면은 이 부국철강 그리고 남아토건 뭐 여러 가지 그죠? 주연테크 서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건설사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주도주 현재 지금 대장의 주도주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멜뜨시도 마찬가지.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 52도 여러분들 한번 잘 만나면은 초반도 보면은 갈라면 지지한다. 이거 갈라면 이 친구가 방향은 정해졌는데 얘가 앞으로 5선 끌어 계속 가는 방향을 나오려면은 요거를 지지해준다는 거죠. 세력은 이런데 눌리면은 그게 뭐냐, 그 당일 꼬리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게 이제 아침잠 켜놓고 눌리는 게 있습니다. 꼭 이기잖아. 순발력 있게 막 그날 당일에 급등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그죠? 신공도를 해야죠. 근데 내가 어떤 어제 최고 주식이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최고 주식이 따로 나왔어. 근데 시장은 또 바닥되니까. 근데 어제 그제 최고 주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최고 주식이 있다는 것은 돈이 그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왔으면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끌어가는 애들도 있다는 세력들이. 그런 애들의 눌림목이라든가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에서는 걔들이 방을 친다는 거죠. 그 당일에 최고 주식을 딴 놈으로 시장을 돌리고 걔는 그 그림을 살려서 방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얘를 죽일 때 얘를 친다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눌림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되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런 자리, 그죠? 여기, 이런 자리요. 돌파했잖아요? 돌파할 때 돈이 들어온다. 그럼 얘가 이제 요 자리를 뚫는 거. 그죠? 우선이. 그죠? 그럼 눌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꼬리 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 왕지사. 그죠? 그니까 이날 당연히 못했어도 눌려만 준다면 그런 라인을 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탈약품. 돌파시도 왔죠? 근데 이게 다 삽바봉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어? 60봉. 그죠? 요런 라인들이 다음날 시작해서 꼬리 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라인들인 거예요. 60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60 신고하잖아요. 60신고가 그죠? 60일이라는 동안에 여기서 가장 많이 돈이 거래됐던 구간입니다. 돈이. 돈지를. 그럼 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럼 위에 있으면 아래가 방을 쳐주겠죠. 근데 이때는 뭘 보냐면은 지수가 낚시하기에 그나마 무난한 지수냐 하면은 이런 것도 잘 먹혀요. 지수가 퐁당자리면은 머리끄댕이 좋은 차트도 바로 깨버리죠. 그죠? 알죠? 아시죠? 근데 뭐 지금 시장은 그래도 무난하잖아. 그럴 때는 정석 패턴으로 5선을 끌고 가는 유형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자리가 또한 꼬리를 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한 종목적으로 좋은 종목도 많죠, 여기. 그죠? 근데 멀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재밌다는 거죠. 이런 자리도. 그죠? 이런 자리도.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약한 거 하지 마시고 좀 더 센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서 이런 걸 넘어선 거. 이런 거 넘어선 게 훨씬 더 이 눌림이 더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놈을 하라는 거. 항상 비싼 놈을. 해성산업 같은 경우도 우선주죠. 자, 어제 이게 60대 매물대 돌파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60대 매물대. 좀 요즘 우선주가 잘 나가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데,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죠. 이 라인 실패 받잖아요. 그죠? 실패. 자, 그럼 여기서 추세 돌파가 나왔느냐? 나왔죠. 추세 돌파가 됐죠. 근데 추세 돌파 자리가
요거 매물대, 60 매물대랑 만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100위고. 일단, 이렇게 하니까, 아, 우선주는 얘를 다니니까 상을 보내겠구나. 지금 상을 가잖아. 우선주도 섹터가 돈다는 얘기죠. 메인은 이미 쳤고, 그리고 10배씩, 뭐 5배씩 쳤잖아, 메인들은. 그럼 시장이 하나씩 우선주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짝 대가를 내민다는 거죠. 걔가 이제 한 번을 쳐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잖아요. 시장에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도 한 번씩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그냥 단기가 한번 나온다는 단기.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뭔가 치기 전에는, 치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항상 어떤 1년에 뭔가 해놔요, 종목이. 만약 오늘 종가, 내일 만약에 최고 주식이 됐는데, 요 전날을 보면은, 난가 뭔가 해놔요. 요런 뭔가 해놓고 나서 이제 친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저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항. 저항이라든가, 매물대 위, 아니면 추세 돌파 위, 추세 돌파 위, 아니면은 전고 돌파 위, 뭔가 액션을 취해놓고 친단 말이에요, 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 약해졌다는 거죠. 나름의 1년에 저항을 돌파해놓고 맞췄다. 그것은 그 라인이 지지가 돼주기 때문에 확률이 커지잖아요. 치기가 편하다는 거죠. 시장이 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 차트 되게 예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파동 타면 저빠져요. 그죠? 돈질을 해놓고 죽여놓고 지지해놓고 누군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 어떤 걸 할 때 뒤에 뒷산에 있는 꼬리를 봐라. 꼬리. 이 라인을 안 깨잖아요. 그럼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는 확인을 한 거고 가늠봉을 하는 거죠. 제돌파봉. 이런 게 이제 가늠봉이죠. 5선에서 음봉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시 가니까. 5선 이탈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요게 지금 요 60 매물대를 다시 돌파한 거죠, 요 봉이. 그죠? 족보텐으로. 그죠? 해놓고 위에서 놓고 다시 방향을 돌렸다. 요런 것들이 굉장히 100위에서, 100위잖아요. 그죠? 그냥 의미 있는 거라. 근데 얘보다 높은 자리인데 거리량이 준다. 요날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뭉쳐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수애들을 여기서 받아냈고, 그리고 작은 양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알게 모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을 잘 봐야겠지만 이런 데서 60 돌파 신고가가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요게 이제 신고가가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될 주식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시아나도 누날 그 들었죠. 뚫고 나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눌렸을 때 요게 지지가 된다고 했죠. 지지가.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요거 난리죠. 이 역할을 알겠어요. 이 돌파 후의 지지 역할을 알겠어요. 근데 요게 지금 순간적으로 쳤지만 요때는 뭐였냐면 음봉이었어요. 이렇게 음봉. 맞잖아요? 음봉이었잖아요. 음봉을 갑자기 친 거잖아요. 그죠? 요 지지. 그러니까 눌림목을 할 때 나름의 그냥 싸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돌파 지지와 저항 관계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라인이 돈이 들어와 있고 거래가 죽어서 한다면은 굉장히 그 슬림 면도날 구간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부분이 이게 성립이 된다면 세력을 돈을 돈지를 위로 하죠. 세력들은 위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요거는 60매물대 돌파를 금요일날 한 거, 요거는 목요일날 한 거, 요건 수요일날 한 겁니다. 수요일. 그 중에서 이건 금요일날 한 거는 그냥 좋은 거죠. 그리고 목요일 한 것 중에서 살려있는 놈, 살아난 놈, 그리고 뭐 돌파해서 전전일 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세력이 관리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봐야 돼요. 관리하는 놈만. 이렇게 이런 것도 요거는 수요일날. 어? 수요일날. 그래서 아시아는 이렇게 쳤죠? 지금 리노스도 여기 돌파했잖아요. 60, 그죠? 관리하잖아요. 그죠?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 그럼 얘가 갈라면 뭐예요? 이게 돌파가 돼야 전고 돌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할 때는 이거를 깨면 안 돼요. 이게 뭐랬어요? 내가 뒷동산, 단계로 볼 사람, 이게 내가 뒷동산에 이 꼬리를 깨면 됩니까?
이 시가에 들어가도 이 꼬리만 안 깨면 되는 거야. 이 꼬리. 꼬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꼬리가. 그리고 또 올라온 5위에서 5위에서 이탈하면 안 되겠죠. 꼬리를 지지한다면 여기서 다시 방향을 틀면서 5위선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겠죠. 그죠?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살려놨다는 겁니다. 아, 뭐, 누가 뭐 관리하나? 차트 이쁘잖아, 이런 식으로. 그린 생명도 맞아요. 요 라인이 돌파인데, 요 라인이 전고 라인이죠? 전고 돌파. 전고 돌파 라인에서 음봉이 났다가, 음봉 이만큼 났다가 다시 땡겨온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고 돌파라든가 추세 돌파를 해놨을 때 이 봉이잖아요? 그럼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봉을 눌려도 이런 데서는 돈이라는 애들이 세력 관리가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시 만들어온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는 이 라인이 이탈하면 버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뭐 100년 들고 갈 거 아니면 단기 방향타를 노릴 때는 이런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그게 루틴인 거예요. 루틴. 어? 이 추세 돌파 라인에 대한 지지, 이 전고 돌파에 대한 지지, 전고 추세 돌파에 대한 돌파 저항과 지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차트 이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만질까요? 5선을 깼다 다시 올렸죠. 그러면 전일의 꼬리가 중요해야 돼요. 꼬리 가격이 중요해야 돼요. 이 꼬리 지키죠. 그럼 아직 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걸 깨잖아요? 그럼 이게 꺾이죠. 그럴 때는 여기서 봐야죠. 여기서. 이걸 봐야죠. 얘들은 그대로 들고서 이걸 방치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프죠. 어? 근데 얘가 지금 이걸 할 필요 없이 간다면은 바로 5선 살려서 올리겠죠. 어? 근데 장중에 음봉이어도 이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이게 루틴인 거예요. 이 가격이. 그래서 항상 전저점을 잘 봐라. 전저점. 핵도피아도. 그죠? 이게 추세 돌파죠. 추세 돌파봉. 그죠? 느껴져요? 요거는 전고 돌파봉. 요건 추세 돌파봉이죠. 추세 돌파봉이라고 갭 띄운 거. 이게 방향타가 정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현상. 이런 거는 여기 깨면 안 돼요. 이 가격을 깨면 안 돼요. 얘가 올라와도 이 가격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저점입니다. 전고점, 전저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요 주식이 있어요, 요주식. 그래서 자, 이게 전고 돌파. 그럼 전고 돌파 자리는 눌림 자리가 된다고 했죠. 땡겨놓죠. 그럼 이 주식, 요 다음날 한 사람 요 꼬리를 깨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깨잖아. 그럼 살아있는 거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어? 여기서 산 사람이 있어. 근데 얘가 눌렸어. 그럼 요게 전저점인 거예요. 요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선을 이탈해도 불편하고, 이 꼬리를 깨면 안 되고, 5선도 깨면 안 되고. 요게 성립이 되면 방향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고점과 전저점, 그리고 추세 돌파, 추세 저항,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지키자. 그런 것만 살려놓은 거야, 이런 것들. 살아있네, 이런 것들. NH 복수 살아있고. 어? MBT 살아있죠. 어? 대상 홀딩스도 아무리 지랄했어도 결국 5선 위에 있죠. 그죠? 5선이 중요하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이건 400대 매물. 400대 치고, 이게 400대 매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눈이 성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짧은 거로 보면 좀 단기적으로 빠르죠. 그죠? 요렇게 체크하기도 하고, 뭐, 종가할 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무저선 돌파, 피델릭스. 잠깐만요. 아, 피델릭스, 북철강, 무저선 돌파. 그리고, 리메이드, 무저선 돌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깨면 안 돼요. 전저점 깨면 안 되고, 5선 올라오죠? 5선 깨면 안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는데, 무적선을 깨면 안 되죠. 돌파했으면. 그죠? 깨면 안 되죠. 이 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꼭, 그 꼬리까지 다 체크할 필요 없잖아. 끝까지. 그죠? 중간에, 아, 깨겠네. 일찍 판단되면은 미리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갈 거면 절대 안 깨죠. 세경화이트 것도 막 해놓고.
지난주 주봉 옥상 돌파입니다. 아시아나, 위메이드,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남산알민 덕산테코피아도 차트, 그죠? 전고. 일본 볼까요? 우선 돌파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가 매물대죠. 그럼 이 친구가 눌렸을 때 이런 라인을 잘 보는, 이런 라인을. 눌렸을 때. 5선이 지금 이 저항대를 돌파했죠. 그죠? 응? 이런 라인 잘 봅니다. 여기선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돌파가 됐잖아요. 그럼 이런 라인이 나도 역할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이게 지지대인지 확인하고 재돌파를 할 때. 또는 여기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주봉. 에스페릭스. 한국파마. 이것도 봐, 한국파마? 좋죠. 주봉.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눌려주면 땡큐죠. 그죠? 이 라인이 뭡니까? 이 라인. 그죠? 그 이 라인이 오니까 꼬리를 계속 달잖아요. 그럼 이 꼬리를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추세가 살아나면 꼬리를 지켜줘야죠. 그죠? 그래서 음봉이 와도 이걸 꼬리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럼 요 라인에서 또 땡겼죠. 그죠? 요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 졌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응? 이거 돌파 위에 있죠? 그럼 이걸 깨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만 논다면 얘는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논다면. 위메이드. 얘도 마찬가지. 얘도 주봉 옥상 돌파. 요런 라인이겠죠. 요런 게 눌린다면, 주초에 이렇게 눌린다면 이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겠죠. 이탈되면 또 안 되고, 엔캠도 그렇고, 검투소닉스도. 돌파를 했으면 그 라인이, 이런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런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매물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K옵션도 하죠. 예쁘죠? 전고에 지금 요 자리에 딱 붙었거든요, 이 자리. 그게 좀 버벅대는 자리인데. 이거 돌파하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돌파하면. 이런 거는 어디까지 눌리냐를 보지 말고 돌파가 되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왜냐. 여기서 밀린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돌파 못하면 못 가잖아요. 이거 돌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파가 되는 게 중요하지. 밑으로 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알. 응? 얘도 마찬가지고. 왜 걸리잖아요, 지금. 옥상 돌파했는데 왜 걸죠? 200선, 300선에 걸리죠. 얘는, 얘가 가려면 이걸 뚫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여기 뚫어야지만 이게 열리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자, 일봉 위치 좋죠. 그죠? 그죠? 좋죠. 좋은데 이 매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자리 좋죠. 좋은데 이 전고 돌파 자리가 지지가 됐죠. 그죠? 근데 이게 가려면 뭡니까? 이게 더 들어야지만 이걸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고점, 이런 고점, 이런 구간에서 이 돌파를 체크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거 만약에 해서, 이런 것들이 음봉을 떨어지면 이거 뭐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갈 거면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5호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봐야 되지. 아니면은 300선 자리를 240선 자리를 뒤로 바꾸서 다시 가는 방향이 확인됐을 때. 그건 나중이지. 여기서는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면은 질폭질폭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저점을 보라고 했죠. 요 봉에 대한 저점이 뭡니까? 요 봉에 대한. 요거죠. 요거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걸 깨는 음봉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음봉이. 그럼 뭐가 합니까? 이게 꺾이잖아요. MACD가. 그죠? 이게 꺾인다는 것은 데드가 날지 어떻게 알아?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죠? 슬립이 날지 데드가 날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버리면 이게 꺾인다는 거예요. 꺾이면 데드가 나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방향타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그죠? 날카롭게 살아있으면 밑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차트는 좋습니다. 네. 요걸 넘어서는 걸 봐야 돼요. 최소한 요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요 전고점. 요게 고점이 전일 고점. 요런 거. 요걸 넘어서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요길 넘어서면 이렇게 막겠다면 장중하면 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확인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는 안 된다. 전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그러니까 루틴이 작아지는, 손절 라인은 되게 짧아지는 겁니다. 세력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선수 다 그렇게 해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